이준원 농식부부 차관은 오늘 오후 경북도청과 안동의 거점 소독시설을 찾아 현장 점검을 하고 경북은 AI 비발생 지역이기 때문에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상북도는 AI 유입을 막기 위해 43곳의 이동통제초소와 거점 소독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7일부터 AI 발생지역 가금류의 분뇨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100마리 미만 소규모 가금류 농장에 대해서는 경주 경산 김천시가 예방적 살처분을 하고 있고 예천군은 검토 중입니다.